저희가 사실 오늘 집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요 앞이 이사와가지고. 네? 진짜요? 네, 요 아파트. 너씨! 고! 저희가 요리 많이 해놨대. 너네 온다고. 우와. 알지? 와, 야, 근데 여기 아파트 동네가 좋다? 좋아, 여기. 저기 바로 보이는 입구 있지. 뭐야? 진짜? 응. 홀리 씨. 이 새끼 아주 돈 많이 벌었네. 아이, 월세야. 우와, 야. 와. 와, 이거 집 공개된 적 있나? 와.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오메, 뭐야? 뭐야, 성재? 나 다 했지. 얘 음식이 다 들진 않지. 기다려. 음식 안 다. 기다려. 아, 귀여워. 양념치 존나. 야, 근데 집 개 좋다. 괜찮아? 어. 자, 룸투어 한번. 우와. 여기 화장실도 있어? 야, 너네 존나 좋은 데 이사 왔네. 쉬, 좀만 조용히. 조용히 해야 돼, 여기? 우와, 씨. 여기 뭐야? 지방 꾸며놓은 거 역겹네, 진짜? 둘이 만난다. 제리야, 제리 앉아. 제리 앉아. 아, 근데 제리가 원래 고양이, 야,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고양이 보면 흥분하는데. 야, 너 기다려. 조금만 하자다 얘. 오빠인데 쟤. 얼굴 봐네. 어, 앉아 있. 귀여워. 양이 뭐야? 진수성찬. 괜찮지? 이거 제인이 만든 거예요? 어, 그럼요. 여기 육회 계란까지 이렇게 올려. 대박이다. 괜찮지? 육전이랑 낙지볶음 만들었어. 와, 여긴 배달비가 얼마야? 야, 너네 뭐 술 먹을까? 야, 술 또맥 많이 사왔어. 여보. 어? 너네 다 뚫었잖아. 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 어? 지금 친구들 왔는데 말이야. 야, 너가 상문자구나. 해와 빨리 이거. 자기야, 애들 지금 밥도 좋아. 생긴 거 안 보여? 밥? 밥? 탄수화물 그렇잖아. 야, 너 완전 그냥 완전 휘어 잡는구나. 괜찮아. 야, 일로 와봐, 세신부. 어, 잔 들고 와서 좀 앉아봐, 너 이제. 와, 뭐 두 담을 줄 같은데? 얼마나 먹을 거야? 오늘 자고 간대. 뭐? 오늘 안 가. 제가 그 소식이 아직 안 들어갔어, 너한테? 자고 간다고? 응. 아니, 하자. 이제 하자. 하자. 이제 축하해요. 나만 할게요. 없잖아, 지금. 지금 저거 수육이랑. 쟤 다 먹은 거 있지. 쟤 미미치. 아, 잠깐만. 김희연 진짜 놓고 왔네? 어차피 편집 때문에 일정이 안 돼. 아, 나 희연님. 아, 내일 도와주면 온다 그랬잖아. 희연 오라 그래서 택시 타고. 희연님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희연님. 야, 넌 밥 딱 먹고 그냥 딱 들어올 그냥. 야, 제이야. 어? 죽어도 분리수거는 얘 시켜. 너 내가 제이가 진짜 그냥 당하게 말할 거 같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제이가 카메라 앞에 지금 착한 척 하는 거 조지는 거야, 지금. 응, 잣대, 잣대. 아, 그 방귀 뀌니까 저거 공기 청정기 개새끼야. 빨가졌어. 말을 해. 난 배불러.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어? 네. 어떻게 만든 거지? 희연도 안 먹고. 희연도 재승. 먹고 왔을 거야. 여기에서 제이가 만든 게 단 한 개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재승 내가 말해줄게. 이거 근데 맛있지? 네. 맛있는 건 제이가 만든 게 아니야. 아, 그렇게 얘기하면 먹었는데 맛있다? 야, 제이라, 제이가 만든 게 아니야. 아침에 출근해야 돼, 다 같이. 그냥 자러 가는 왁전이야. 너 못 들었다. 야, 너 자러 갔다고 말했잖아. 전날 발버릇 안 해? 몰라, 나도. 아니, 근데 우리 아침에 아침밥 한번 먹고 가자, 여기서. 아, 진짜로. 우리가 왜냐면 오늘 온 이유가 뭐냐면 세시부와 가는 내 친구의 그 와이프가 될 자격이 있나? 아~ 이런 것도 체크하러 간 거잖아. 근데 아침, 알지? 뭐? 아침밥상 난 평소 8개 이상 없이 안 먹는 거. 야, 팔점은 있어야 돼. 팔점 있어야 돼. 오늘 아까 내가 온다길래 아,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우리 한번 얘기하자. 가자 제발 그냥. 그냥 가자. 안 가는 거였네. 그냥 가자. 오늘 하루도 벌었네. 야, 우리 갈게. 너희 할 일 없어. 야, 하자 오늘. 어?
오늘 좋은 날이잖아. 야, 소맥틴 줘봐. 야, 야, 제이야. 어? 아이씨, 비어 있잖아. 아, 예.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주는 게 맞긴 해. 아, 내가 턱지 아무리 높여들어도 이건 아니긴 해. 야, 이게 뭐야? 니 담피는. 많이 죽이긴 하네. 많이 죽이긴 하네. 아니, 둘이 서로 편 안 들어주는 게 존나 웃긴다니까. 남보다도 못한다. 많이 싸웠어요? 야, 제이야. 그런 거 아닌 걸로 다 싸워. 근데 제이 성격에 너한테 뭐라고 할 정도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냥. 잘못했다 해. 미친 새끼야. 아, 맞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니만 혼자 아니라고. 제이보다 그래. 더 얄미운 게 이 새끼야. 제이야, 그래도 내가 있어서 좋지. 어, 그렇지. 기둥, 너 나 없었으면 까스한테 이미 존나 당했었어. 나는 이미 몰라, 여기 없었을 수도 너, 있어. 그래, 너 이미 혼자 자살했을 수도 있어. 봐봐,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 오히려 그걸 몰라서 했을 수도 있어. 재윤님 맨날 혼나요? 제이님한테? 아니, 이게 진짜 근데 결혼 앞두고 이사도 해야 되지, 뭐든 네. 바쁘니까 서로 예민해져서. 제이가 예민해져서 너한테 화났다는 프레임 가져가지 마. 그냥 서로 예민해졌다고. 서로 예민했던 게 아니고 예민한 거에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걸 네가 안 하기 때문에 제이가 화가 나서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제이가 예민해진 게 아니야 지금은. 아 맞잖아. 야, 네 예민해졌다는 프레임 당하지 마. 그렇지. 왜 내가 나도 맨날 얘한테 화내고 좀 미안하게 아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아, 한단 말이야. 안 돼. 그치. 불가사리팅이야. 그러면 예민한 사람이 잘못한 너, 거잖아. 여자친구. 예민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알았지? 생기잖아. 당연한 거야 이건. 알았지? 너 어플, 너, 너 핸드폰에 내가 어플 깔아놓을 거야. 미치시장 어플. 최근에 이제 회의하는데 정재를 2주 동안 쉬고 왔더니 어땠어? 라고 내가 제이한테 물어봤더니 제이가 아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쉬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혼자 다 하니까. 제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얘가 어 제이야 그럼 내가 상처받잖아 이지라 하길래 제이가 또 미안해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미안해라고 하지마 이건 미안할 게 아니고 너는 와이프로서 당연한 거야 정렬이 계속 권탱이 맨키 문지라 하니까 땅땅땅 판사님 정식 죄송하겠습니다 정식 죄송 오케이 컴온 오케이 컴온 저는 전 국민이 강제의 가시기에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식 진짜 저는 억울합니다 가식 vs 동정 얘가 출범은 말에 가시가 있어 가시 vs 동정 내가 동정남이야 너 맞아 너 동정남이야 너 진짜 근데 그렇긴 해 사람들이 날 좀 불쌍해 하긴 하더라고 강제이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당하고 산다는 프레임에 대하여 아닌 증거를 내가 내볼게 아닌 증거 오케이 아, 그동안 선입견 다 지우고 나 지금부터 이제 딱 아, 진짜 객관적으로 할게 인정할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9대1이었다면 지금은 솔직히 얼추 5대5까지 왔습니다. 아~ 왜냐? 근데 그걸 못 믿잖아요. 그걸 못 믿잖아. 왜냐? 내가 그 증거를 낼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솔직히 강지혜가 짐을 하나도 안 쌌습니다. 제가 물론 집에서 쉰다는 그 이유도 있었지만 근데 제이는 뭐 했냐? 제가 이사 짐을 하루 종일 쌀 동안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왔습니다. 왔다. 제가 뭐 싼 거를 생색내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마치 지금도 제이가 이삿짐도 다 싸고 오케이 밥 다 하고 오케이 다음 반론으로 한번 저 넣어볼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여기서 분리수거 안 하잖아요? 인간 취급도 못 받습니다 게타 안 해오면 제재 얼굴도 못 만지게요 너무 아니 왜냐면 이제 제재 아빠면 네, 왜냐면 빨리빨리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택계제가 와요 지금 택계제가 방금 벨 눌렀잖아요 택계제가 지금 오고 있어요 택계제가 왔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줘도 제 편이 지금 왔어요 어떡해요 쟤는 진짜 택계제거든요 택계제가 왔는데 괜찮아요? 제 말 안 들을 거고요 아 지금 이제 두 분이 싸우고 아, 계셔가지고 네네. 이삿짐 얘가 거의 다 쌌다 인정하나요? 맞아요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미리 짐 싸놔야 된다 자기가 이때 쉬니 자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미리 얘기를 했구나 얘기를 오케이. 사실 좀 미안하긴 했죠 왜냐면 쉬는데 네. 좀 치우는 게 좀 그러니까 잠깐만요 뭐가 미안하죠?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새 몇 대 몇이야 너가 봤을 때 그것만 얘기해 요새 아 요새 진짜 3대 7 누가 7? 아, 내가 7 3대 7에 너가 진짜 그 정확한 그 근거를 딱 대봐 내가 빨래를 가지고 가면 이제 내가 시간이 되면 갖고 오고 왜냐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무실 가면
막 뭔가 되게 힘들어 하는 느낌이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느낌이었고. 제이 씨가 이제 빨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보통 사무실에서 10시, 11시 퇴근을 해요. 제이는 보통 6시 반이면 땡치고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제가 그거 빨리 하러 가야 된다고 지금 여기 회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저렇게 할 순 없잖아요. 아, 그거 네. 가지고 7대 3이라고 하는 건지. 건지. 아, 똥 싸고 있네요. 아,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재현님이 아, 발언해도 됩니까? 둘이 하고 있어봐. 둘이 한번 해봐. 근데 사실 근데 재현님이 이제 그 마우스 움직이는 그 시간을 조금 줄이면 다시 가서 이제 빨래도 한장 되고 일찍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히셨어요? 아니 화가 나요. 화가 났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화가 났어. 3대1이야. 나 혼자 왜 이렇게 싸우는 거 같아. 재승이 그럼 객관적으로 좀 말을 해봐. 카메라맨만 하지 말고 오지야 객관적으로. 아니 제가 얘기하면 4대1 돼갖고 그럴 거 같아. 나 좀 서운해지려니까 그만 나 좀 그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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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근데 그것도 맞아.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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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잖아. 얘는 외로운 사람이래. 진짜 그것도 맞아. 넌 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 그냥 애초에 그냥 와꾸를 짜고 들어와잖아. 와꾸를 어떻게 짜요? 와꾸를 와꾸 나 좀 짜봐. 존나 어지러워. 아니 와꾸를 어떻게 짜요? 와꾸 안 짜였어 너 지금. 야 세희야 너 진짜 우리 좋겠다. 너무 좋아. 저기는 거의 이순신이고요. 저는 그냥 와키자카예요. 와키자카가 아무리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해봤자 조쭈민 너무 많이 갖고. 제이는 무슨 생각인지 내가 얘기해줄까? 둘이 애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얘는 걱정되는 거야.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집이랑 똑같으면 아니 진짜로 얘 진짜라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야. 저도 제이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합니다.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저가 화이팅 하세요. 다 인정하셨으면 앞으로 그냥 잘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김현이 존나 얄 믿겠다. 야, 내 편은 누가 있는 거야? 아니 내편 탓하지 말고 일단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야, 네가 24시간 카메라 달아서 옷 생활 봤어? 네가 뭔데 추측하고 대변해. 무서워. 무서워요. 얼굴 찌그러뜨려버릴까 봐 그냥. 야, 그만 끓여. 야, 끓이지 마. 야, 제이야 라면 왜 끓여? 지금 주변에서. 냅둬. 하여튼 두 분 인사 축하드리고요. 이런 좋은데 너네가 상기해낸다는 게 나 진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행복하다. 왜냐면 내가 생각을 했어. 2년 전에 우리가 신촌에 이사 왔을 때 너네가 왔었어.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바로 갔단 말이야.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우리 그래서 얘가 가깝고 좋은 데 살아라 해서 솔직히 좀 무리해서 온 거긴 해요 지금. 나 이제 다음 주에 내 캘린더에 내가 전화 왔어. 다음 주부터 그 대출하는 거. 아 진짜 하늘에. 야 고맙다. 하여튼 고맙고 우리 훈훈하다. 근데 아, 우리 그래. 가족 같다. 그럼 같아. 우리 진짜 가족 같아. 우리 진짜 5년 있다가 다 같이 이제 우리 부부 다 같이 부부돼 갖고 우리 같이 이렇게 밥 좀 밥도 먹자. 너 뒤졌어 그때. 나 하지 마 가족. 야 뒤질 것 같아. 야. 야 너네 그럼 내일 아침에 아침밥 좀 한번 차려봐. 네네. 근데 봐. 계속 야야야야야야. 진짜 너무 세게 막았는데.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대. 제가 왜 그래. 야 제리야 너무 걱정하고 있어 지금. 제리야. 아 진짜? 야 너무 흉내면 안 돼. 내일 아침에 시간 보자. 여자 시간 한번 보자. 아니 게임 하자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술 좀 가져봐. 술 한 잔 더 할게. 아 잠깐 하도록 잤어. 응? 제인이 만약에 자고 있잖아.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난 딱 꿀잠자고 일어나면 팔뚝 반사기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그건 맞지. 아 일어났네. 네. 대충 해줘야겠다. 야 팔뚝 반사해라.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애들 깨워주세요. 다 됐어. 밥 먹어라. 재수아. 재수 TV 밥 먹어라. 귀여워. 빨리 일어나세요. 밥 먹으래. 조심해. 아, 이거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아! 와, 뭐야? 지렸다. 했다고? 이거 팔뚝 빠는 건 아닌데? 팔탈이잖아. 죽일래? 그럼 쳐먹어. 제인님, 결혼하니까. 뭔가 스팸이랑 계란후라이가 진짜 기본적으로 한번 깔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짜냐? 아우 짜다 짜다. 아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줄 줄. 아침에 아주 제대로 먹었어. 와 제대로 차긴 했었는데 중요한 맛이 좀 없어. 이렇게 먹어야 돼. 내가 건강하게 먹어야 돼. 건강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짜. 아니 봐봐 얘 진짜 개짜고 개짜고. 제이야 요즘 못하잖아 너 솔직히. 아 먼저 가 얘들아. 너는 왜 안 먹어? 나 지금 속이 별로 안 좋아. 왜? 물론 수고 이런 건데. 그럼 치워라. 치워. 아니 그냥 냅두고 가. 아 재현이가 할 거예요? 야 그럼 우리 먼저 갈 테니까. 세워지. 재현이. 스윗젤. 야 치워라. 저기까지 갔어. 이제 진짜 가. 신호시월 내 삶 좀 찾아줘. 나 정말 외로워. 안녕 잘 지내요. 안녕. 선생님 그러고 왔어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